안녕하십니까. 허환상 작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교토 천년상인 중에서 대표적인 가게들의 경영 철학 딱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월계간 청주, 객계간 리온슈의 수통입니다. 저거 보고 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월계관은 지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청주 가게고 역사는 뭐 한 370년 정도 되죠. 수많은 경영 방침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매일 제조 방식을 혁신하라입니다. 매일, everyday, 매일 제조 방식을 혁신하라는 거예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380년을 노력한 겁니다. 매일. 저는 말이 뻥 같지만은 뻥이 아닙니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 상당 부분 독자분들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사업을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가게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해가 지금 역광이 돼가지고 제 사진이 좀 나왔는데 14년 전에 제가 이오마타라는 생선 초밥집, 교토 니시키 시장 안에 있는데 약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양반이 이제 그 니시키 시장 안의 이오마타집 400년 생선 초밥, 특히 고등어 초밥으로서는 일본 1인자죠. 마타시키 사장인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사장하고 14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장님한테 생선 초밥 팔아갖고 400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 똑같은 돈에서 생산되는 쌀도 해마다 맛이 틀리다. 왜냐하면 강수일수, 비가 오는 날의 수와 일조량, 햇빛의 강도와 태풍의 횟수 등이 매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쌀은 맛이 달라지지만 그 달라진 쌀 맛을 가지고 똑같이 맛을 낸다는 것이 나의 비결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저하고 같이 그 친한 일본 형인데, 하라다 고지라는 형인데, 하라다 고지 형일 때 일부러 분경소 내려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셋째, 일본왕 찻집입니다. 약 300년 정도 됐죠. 일본말은 이포도.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고의 소나무 바람 소리를 녹차 한 봉지에 담아 바쳐라. 그러니까 소나무가 500년이고 1000년이고 자라는데 그 소나무의 바람 소리, 그러니까 좀 뭐 향이 좀 있겠죠. 그거를 한 봉지 녹차에, 봉지 한 봉지에다가 녹차를 넣는데 그 녹차 안에 300년의 소나무 바람 소리를 넣어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얘기가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저게. 또 하나는 의리는 필요 없다. 제품의 질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납품하는 녹차 밭의 주인들이 한 5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구나하고 같이 거래를 50년, 100년 대를 물려가면서 해왔지만은 너네들이 단 한 번이라도 제품의 질을 무시하고 몇백 년간 거래해왔으니까 요건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겠지. 다른 해에 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리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백 년 이런 것도. 제품의 질이 최우선이다. 바로 이게 300년을 버틸 수 있던 일보당 녹차가게의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전부 다 찍은 겁니다. 뭐 인터넷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현장 가서. 그러니까 사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가게 하나하나의 사진이 한집 가면 보통 뭐 50장, 100장씩 찍으니까요. 자, 지금 이 가게는 교토 기온거리 입구에 있는 유명한
청어 메밀국수, 청어 메밀국수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4층은 사실 사장의 살림집인데 3층까지 쓰고 있고 4층도 일부는 손님이 많을 때는 여기는 이제 방입니다. 큰 방인데 개방할 때가 있죠. 바로 요 건물하고 붙은 게 가부키극장입니다. 남자 극장인데 남쪽에 있는 가부키극장. 여기하고 나란히 붙어 있고 지금 이 가게 옆은 대로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한 집이고 가부키극장보다 오히려 이건 카도에 있기 때문에 더 비싸요. 자, 이 집도 160년, 150년 전에 이 집 사장한테 제가 만났을 때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대를 150년 버텼습니까? 그랬더니 풍경을 담아서 맛을 내라 이런 말을 했어요. 풍경을 담아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지금 이 건물의 이 앞에는 강호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토 시내를 관통하는 강호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봄에는 벚꽃의 풍경을 담아서 메밀국수 안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국수를 잘 예쁘게 말아라. 여름에는 매미가 우는 녹음 소리를 담아라.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또 강가에 펼쳐져 있으니까 단풍을 마음을 담아서 내라.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설경의 마음을 담아서 국수를 말아라. 그래야 좋은 국수가 되고 맛도 있다 라는 겁니다. 종업원 교육은 몸에 밸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종업원을 가르쳐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 교육은 정말로 오래 걸리는데 그 종업원이 완전히 자기의 가게의 철학을 이해하고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칠미가 양념가게입니다. 7가지 양념을 판다고 해서 칠미가라고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390년 됐으니까요. 이 또 제가 와서 사장하고 인터뷰했는데 가게 안의 품격입니다. 최상의 품질이 아니면 어떠한 납품도 사양한다. 칠미가 역시 그 양념 7가지지만은 7가지 중에서 그럼 고춧가루, 후춧가루, 산초가루, 그 다음에 뭐 그 단풍잎같이 생긴 그 일식집 가면은 회 옆에다가 우리는 깻잎을 주지만 단풍잎같이 생긴 거 하나 주잖아요. 그런 그 가루, 그것도 가루를 내서 팔거든요. 열매로. 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데 자기네가 전부 생산은 못해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긴 원칙은 최상의 품질이 아니면 어떠한 납품도 사양한다 라는 게 칠미가의 방침이고 또 하나는 나쁜 물건을 팔려면 가게 문을 아예 닫겠다. 그래서 실제로 칠미가는 400년 역사 동안에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적이 3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장사 안 한 겁니다. 나쁜 물건을 팔려면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 그리고 손님 여러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한 해 동안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문짝에 딱 써서 붙입니다. 또 칠미가 사장은 우리 가게를 한번 찾아주신 손님과는 앞으로 100년간 걸어야겠다. 이 사람은 당대의 거래가 끝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가 이미 400년 가까이 지금 12대 사장이거든요. 나보다 좀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한번 고객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100년간 그 고객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당대가 아닙니다. 100년이면 3대 4대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교토에 200년 이상 된 가게가 지금 3,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개는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따라서 그런 가게들 중에서 대표 선수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